지금 윤석열 도스태핑 오늘 아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과 다름으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거는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본인이 얘기한 거는 까맣게 있고 동맹을 MBC가 훼손했다라는 거야. 자기가 해놓고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김현정 대변인이 간 다음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 윤석열 도스태핑 어떻게 보는지 노정열 우리 선배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윤석열이 오늘이 140일째거든요. 저 하루하루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년 같은 140일째인데 네. 검찰총장 시절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액면가로 보면 가장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진상을 밝혀야 된다. 진상을 한번 밝혀보시죠. 온 국민 5,300명에게 지금 음소거한 버전 조작이 아니라 우리 서승만 박사부터 해가지고 조금 유튜브 할 줄 알고 그러면 그 뒤에 배경 죽이고 윤석열이 오롯이 한 버전만 들으면 정확히 더 들립니다. 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입니다.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상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밝혀보시죠, 한번. 비속어 논란. 그, 이제, 글로벌 펀드, 뭐죠? 그 회의 끝나고. 재정 공약 회의. 네. 그거 끝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회의도, 그 회의와 그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보면, 그 미국 의회랑 바이든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더 그렇죠. 높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행사가 바이든이 주최한 거거든요. 바이든 주최가 180억 불을 모금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맞습니다. 내가 60억 불 낼 테니까 좀 많이 좀 내달라 이런 취지의 행사였어요. 우리나라도 1억 불인가 내지 않았어요? 1억 불 이렇게 낸다면서 이제 네, 저기 참여한 거죠. 초청 명단에 네. 없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초청돼서 네, 돈 내고 들어간 거죠. 거예요. 1억 불짜리.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바이오라든지 최근 바이오까지 했는데 반도체나 전기차 IRA법 같은 것들을 통과시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제 행정명령 등을 이제 활동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이 행사도 그런 지지율 회복의 일환으로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한테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 행사에서 연설할 때 미국 의회 협조를 요청하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그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기려면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5번밖에 없대요. 역대로. 그만큼 중간선거가 여당한테는 집권당한테 힘든 선거인데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만약 이게 부결이 되거나 이러면 자기가 그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들을 그 한번 얘기죠. 보면 네. 맥락들을 보면 나와서 그러니까 국회 이 XX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랑 의회의 차이를 모르고 그냥 하는 그렇죠. 얘기 같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오죽하면 그 노래 있잖아요. 봄바람 휘날리면 이거를 날리면만 들어가는 모른 걸 개사가 돼서 봄바람 휘바이든이라고 이렇게 개사하는 패러디들이 지금 SNS에 막 사방에 퍼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꾸 부각을 시키니까 그 영상만 더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당시의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보고 있다잖아요. 감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사태를 더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 확실하게 하나를 짚는 거면 그동안은 김건희가 사고쳤는데 이번엔 윤석열이 사고쳤다. 그리고 MBC와의 전면전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 7시간 녹취 보도했던 MBC를 늘 루넷가시처럼 죽이고 싶었는데 네. 잘됐다 이번 기회에 죽여보자.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크면 윤석열이 직접 떠들었던 얘기를 묻어버리고 네. 마치 뭔가 보도를 잘못해서 동맹이 깨졌다는 듯이 이 양반은 수시로 동맹이 깨졌다는데 미국 측 반응은 없어요. 하원 의원들 몇 명 얘기했던 거 말고는 누가 들어도 억지고 사과가 먼저 돼야 되는데 김건희 뭐 이것저것 차고 문제 있었던 거 변명으로 넘어갔고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100 며칠이야? 140일? 41일째입니다. 140일 지난 권력이 여전히 써서 MBC를 죽일 수 있을지 근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뉴욕서 윤통에게 물 먹어서 윤석열이 지 맘대로 다녀가지고 바이든 회동 48초짜리를 야마로 보도 게시 저게 기자들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얘기입니다. 네. 흔히 뉴욕에서 윤석열을 왜 뭐 했냐 저 직전 사진 하나 있는데요 그거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위쪽에 보게 되면 이 재정 바이든 주최 글로벌 펀드 제공 저게 기자들이 직접 써서 보내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말한 게 카메라에 잡혔다. 저게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편집해서 생각해보세요. 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저런 상소를 했으려고 검증을 거쳐서 나온 건데 저렇게 나온 거를 온갖 저희가 방송 나가기 전에 다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검언 유착도 아닌 정언 유착이라고 이 원내대표를 박홍근을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지금 박홍근 말씀하신... 대표 화 많이 났죠. 예, 제 친구인데 아니, 화 머리끝까지 났을 걸.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비서실장이 전용기 의원인데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는데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뭔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일 거라는 이제 예상은 되고. 많이 빡쳤을 걸. 지금 곽 쌤이 얘기한 거에 약간 좀 부연하면 지금 그 9시 30분 경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발언을 하고 그 뒤에 30분 뒤에 MBC가 자막을 넣어서 방송했다. 그래서 MBC와 박홍근 원내대표 간에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좀 전에 저 문자 있잖아요. 저 문자가 네. 대통령실에서 기자한테 보낸 거예요. 기자한테 보내서 이게 사적 대화이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8시 59분이에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라 사정을 했죠. 제발 네. 국익을 먼저 생각해달라. 근데 이제 그 요청을 받은 뭐 기자가 있을 거예요. 기자가 그 기자단이 있는 단톡방에 그 내용을 뭐였지. 올리면서 의견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9시 6분에 그 저 보도는 거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SNS 통해서 영상 다 그 전에도 나가 있었잖아요. 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걸 정원 유착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뭐 방송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국힘당에서의 그 변명은 이거예요. 보낸 것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대통령한테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확인.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책임져야죠. 그 확인도 안 하고 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그러면 해명하든지. 근데 15시간이나 있다가 또 그 해명이 또 거짓 해명으로 이렇게 해가 더 지금 사태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그 저 홍보수석이 책임져야죠.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이게 15시간 만에 김은혜 대변인 그러니까 공식 논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알아봤더니 대책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딱 윤석열이 이 새끼 발언이 나가고 쪽팔리다 발언이 나오니까 당황을 해갖고 이게 보도로 나가니까 대책회의를 했대요. 대책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대책을 회의를 할까 그러다가 뭐 사적인 발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5시간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하는 도중에 외신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여기저기서 외신들에서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요. 논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외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국내 문제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회를 향해서 얘기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면 우리 국회는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어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고 그냥 외교 문제의 비화가 걱정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난리다. 뭐 국내 문제로 바꿔버렸대요. 이게 그 얘기를 왜 48조 끝난 다음에 뜬금없이 국내 얘기를 거기서 왜 붙입니까? 아까 김현정 대변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바이든이 돈을 벌고 통과를 시키려면 미국 공화당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지금 윤석열 머리에는 팔라먼트 콩그레스 어셈블리라는 의회의 세 종류가 전혀 몰라요. 없어요. 원래 20수년 동안 술만 처먹었기 때문에. 그치. 네? 그래서 이 새끼가 엉뚱한 소리 한 겁니다. 근데 나갔다가? 지금요. 윤석열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의 CNN이 지금 홈페이지에 대문자만 올려놔서 이제 이거는 네. 끝났습니다. CNN 헤드라인. 네, CNN 헤드라인에. 그리고 AFP라고 전 세계에 이거 네. 공급해주는 데서 이미 띄웠어요.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욕설하고 비속어 쓴 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뭉개도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하고 넘어가면 간단할 것을 아니에요. 사태를 점점 이렇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로 털내다가 없잖아요. 그럼 사모펀드가 아니었다라고 사과하는 걸 안 합니다. 야 뭐든 뒤져봐 일기장에든 뭐든 가져갔고 그걸로 키우게 되면 가둘 수 있는 거 해.
지금 똑같은 걸로 오도지 공격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 말했던 거는 뭐 언급하지 마. 그냥 논란거리 하거나 이건 보도를 잘못한 거야 라고. 우리 똑같은 거 경험해 봤습니다. 이 사실관계 다른 거 얘기했을 때 종이장 나간 것 같고 박근혜도 사실을 뒤집었었고 이 유출되는 걸로 정보를 하면서 MBC와의 싸움을 전면전 하다면 대통령의 진노, MBC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동맹을 망쳤다.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 피하고 싶어서 안 봐요. 뭐가 억울하니까 했겠지. 안 한 말 했다고 했겠어. 했던 말 안 했다고 했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실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나라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거짓말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사 계속 검사하면서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를 한 번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이제 그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프레임을 짠 거죠. 다른 프레임을 짜서 이제 언론 탓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건데 저는 이게 대단히 큰 오히려 역풍을 저기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히 그 역풍 불교 우리가 부추겨야 돼요. 어디 랩하는 분들 드랍 더 빗 받아가지고 그 윤석열 발언 갖고 노래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 새끼 했던 거 잘라갖고 붙여갖고 모두 좀 보여주지 않으면 이들은 MBC를 날리고 싶어요. 정확히 따지면 MBC 박성재 사장을 날리고 싶을 거예요. 7시간 스트레이트 했었던 장인수 기자를 포함해서 안 그래도 MBC 미운데 야 요번 기회에 MBC라도 죽여 내 욕을 먹더라도 MBC 보도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윤 씨가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무리하고 24일 밤 귀국을 했는데 영국 가서는 조문 못했죠. 일부러 제가 보기엔 안 한 겁니다. 미국 가서는 막말했죠. 캐나다 가서는 뭐 했나요? 한인 회장한테 유지소리 세 번 들었죠. 유지소리 세 번 들었나요? 얼굴이 썩도만 실시간으로 네. 특히 김건희 씨. 야. 고발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꼼꼼하게 해외 교포들이 뉴욕에서도 시위해 주셨고 어디 가서 환대만 받고 정말 쫓아가서 있었던 거 하던 대통령.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나가면 대우 받을 줄 알았던 건데 이번에 제대로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 정치에서 보면요.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는 사실상 기대가 좀 있어요. 떨어진 지지율을 좀 끌어올린다든가 국내 정치에서 환기를 하면서 여론에 좀 유리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가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이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과연 윤석열 씨가 사과를 할까요? 못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도스텝뱅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살짝 아까 부적절한 방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 유감이라는 건 원래 우리 정서상으로는 똥깻놈이 썩내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했으면 사과가 되는데 지금 갑자기 진상을 밝혀야 되고 마치 정원 유치 프레임 전환을 했어요. 프레임 전환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이건 MBC를 지킬 문제가 아니라 MBC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이 진상 보도를 위해서 같이 공격해야 될 때입니다.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제 강경 모드로 이렇게 전환한 데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이번에 그 외교 순방 갔다 와갖고 지지율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잖아요. 지난 나토 순방 때도 6% 떨어지고 이번에 또 떨어졌잖아요. 네, 출국 금지시켜야 돼요. 네. 아니 거기다가 지금 한번 더 갔다 왔으면 좋겠어. 국내외적으로 악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28일 날 나오죠. 또 국힘당도 네. 엄청난 내용에 또 휩쓸릴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기도 애매해졌잖아요.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 때문에 근데 또 발언 안 했다고 본인이 했으니까 그냥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됐는데 여론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 각종 수사들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게 60%도 넘고 탄핵도 지금 5대4로 높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고 이제 지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전 작동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경 대응으로 이제 선회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일단은 우리 집도끼라도 잡자라는 심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중도층이라든지 국민 전체한테는 절대로 이게 그 저 먹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역풍 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오죽하면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까지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누적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계속 더 이제 추락할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다 봤잖아요 우리가. 네, 향간에는 지지율이 28%까지 나왔습니다. 그 외국에 있을 때. 근데 반영 안 된 거죠. 이렇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맞습니다. 오늘 도스태핑 발언도 굉장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번 주 지지율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요. 20% 초반 또는 20%가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당이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지지율 지키려고 공작 들어갔다. 공작이 아니고 힘을 다 모아야 된다라고 선거 때 여론조사하듯이 네. 그쪽 단톡방에게 퍼지고 있어요. 모르는 번호도 꼭 받아서 윤석열 잘한다고 답해달라고. 이게 절실하다는 거죠. 그들도 빠질 걸 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장성철 그 보수 패널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당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집단적으로 치했네. 억지 좀 그만 부려라 제발. 쪽팔리다. 쪽팔리네. 국민을 바보라니 이렇게 저렇게 일갈했잖아요.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다 카톡으로 영상 받고 관련돼서 정치 언저리에서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저 얘기를 다 듣고 경악했던 게 아침에 네. 이 새끼까지 그렇고 쪽팔린다 그 보통 동네 아저씨들이 약주 드시고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바깥에서 누가 나갔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나서 제가 근데 지금 저게 실제로 동맹을 깬다면 1억 불이면 얼마예요? 1000억 1400억. 지금은 1450억이네. 그 엄청난 돈을 주고도 나오면서 지가 힘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혹은 정말 국제 기부를 위해서 집어넣어서 돈을 냈다 치더라도 그 돈 주고 뒤에서 툴툴이면서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뒷담화를 하는 것도 최소한의 품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천박하게 짤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방송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 유튜버들도 비속어와 막말이 아닙니다. 비속어와 막말은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 쪽팔리다가 비속어와 막말이지 이 새끼도 아니고 이 새끼들은 정확하게 욕설이라고 표현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저 비속어 막말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쪽팔리다가 해당하는 거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비속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욕설과 막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분들에게 현 이새끼, 전 이새끼. 우리는 발음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 스키로. 아니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뭐 부르는데. 부드럽게 스키. 현 이새끼 누구 나오셨습니다. 윤스키. 전 이새끼 누구 나오셨습니다. 욕설 윤씨. 딱 라이브 맞추면 그렇게 나가서 윤 씨가 욕설을 했다.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은 김건희가 옷이나 보석 갖고 사고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본인 입으로 누군 주둥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입이라고 그냥 부를 겁니다. 그 사고를 쳤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도어 스태핑에서 앞에 한 발언이에요. 이제 이어지는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진상이라든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네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끌고 들어갔는데 국민과 생명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동맹도 중요하지만 누가 지켜야 됩니까?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저 바로 대통령이 지켜야 되잖아요. 국가가 지켜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 어제도 탄도미사일 다섯 번째 벌써 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 제안했다가 얼굴도 보기 싫다. 하고 능대당하고 오히려 북한에서 핵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법령 개정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거는 이번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은 왜 그런 내용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이번 그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대단히 성토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니 그 할 수 없겠죠. 나토 순방 가서 러시아와 그 중국한테 그 저 반감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원인을 하나 작용하기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무력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당연히 해야지 이게 지금 본인이 얘기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이지 뭘 저 영상까지 다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들은 그 내용을 갖고 이걸 짜짓기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이 안전과 그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진짜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윤석열의 인식이 내 사전에는 사과란 없다예요. 그러니까 검찰 오늘도 언론 탓을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을 했는데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야. 정원유착이라고 던졌죠.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하면 언론은 또 물타기로 MBC 압수수색 나가고 저는 이거는 아주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요 가장 분노하고 할 때가 뭐냐면요 뻔한 거 이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들어도 윤석열 뭐 이 새끼 했고 바이든 얘기한 거 다 들리거든요.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그걸 핑계로 언론사를 죽이려 그렇죠. 한다.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 몰라요.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가을에 JTBC에서 그 태블릿 됐을 때 처음에 박근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한두 번 네. 조언을 구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거에 빨간 거 첨삭지도 돼 있는 거 알고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거든요. 대놓고 비서관이 그쪽에 보고하러 갔었을 때 문고리 3인방도 고개 숙이는 사람 이렇게 그게 됐죠. 거짓말이 된 거예요. 박근혜도 사실은. 참. 한두 번에 잠깐 조언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눈 가리고 욕할 수도 있지. 차라리 대놓고 이 새끼 뭐 쪽팔려서 어떻게 그 정도는 진짜 욕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든 제가 좀 거칠어서 이러고 나가면 앞에선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아 이거 뭐 그거 이슈 아니었는데라고 얘기하거나 알면서 도움을 청했다면 모르겠지만 보도해서 동맹을 깨뜨렸다. 무슨 동맹이 유리그릇이야? 이런 말 한마디 했겠다 그러면 지 입을 단속해야지 왜 언론사를 쪼냐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경악하는 게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 사실 자기네끼리 얘기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막말로 그게 보도에 나갔으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죠? 야 이거 이게 나갔어? 야 이거는 숨기고 은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수습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대응하는 과정,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아사리판이라 그래요, 그게. 그렇죠? 지난번도요. 김건희 그 1억 넘는 거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두 개는 빌리고 하나는 중소기업한테 산다 그랬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물란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집에서 가만히 있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11시께 전화로 했다 그랬다가 지금 모든 지금 140일 동안 한 번 제대로 사과하는 게 없었고 물난리 나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자 그때 미안한 마음 있습니다 한 번 한 게 윤석열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했어요. 그때. 훈련이 안 된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맡다 보면 개인적으로 능력을 있어도 조직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서포팅 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모시고 갔었을 때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지 혼자 귀에 통역기 끼고 윤석열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뭘 알아야지 근데. 근데 지금 여기 드러난 게 뭐냐면 경찰국 만들면서 이상민이 욕심 부려서 욕먹고 있는데 그냥 두고 한동훈은 시행령으로 모든 걸 고치겠다. 법무 행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데 외교 라인 했고 홍보 지금 잘하겠다고 김은혜 들어왔는데 더 엉망치고 앉았고 거기서 끝나면 몰라요. 교육부 아직도 없고 지금 연봉 2억인데 돈 하나도 안 냈던 사람이 또다시 장관 후보자 올라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쪽은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리 나눠 먹기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기에 실제로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태가 터져도 수습 못합니다. 솔직히 싸움 같아야 뭘 좀 맞대고 할 텐데 지금도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대비돼서 한번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바이든은 들릴 수도 있고 난리면을 들릴 수 있다. 당대표가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밑에 스피커가 미친 듯이 떠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럴 때는 당대표는 딱 보면서 뭔가 절충할 수 있는 뭔가 하는 제스처 필요하죠. 여기서 깃발 들고 나가서 싸우면 전면전인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저쪽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어때요?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나갔는데 윤석열은 지가 나가서 정원유착이라고 그래. 왜? 한동훈이 검언유착 때문에 고생했던 게 있거든. 요번에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죠. 뭐가 정상화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권력자가 돌아서 사실을 왜곡하면 저게 사슴이야 소야? 라고 물어볼 때 솝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기엔 사슴인데 그럼 사슴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양두구역에서 지록 위마로 가나요? 아,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하여간 열심히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욕설 지적 분명히 해주시고 윤석열이 이걸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봅시다. 최소한 무릎은 꿇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제일 0순위 잘못이지만 1순위 공동 잘못이 그러니까 이 모든 주요 인사의 검찰들을 박아놓으니 사법고시 할 때는 똑똑할 수 있지만
20년 넘게 그 분야만 파다보면 그 분야에 무능한 다른 분야에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고 그 유명한 막스 베버가 이미 2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훈련된 무능이라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방송하고 진행하는 거는 제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지금 비서관급으로 들어가 있는 검찰들은 지들 머리면 국정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외교고 복지고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수습하는 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선수라는 테두리에 있지만 골키퍼하고 수비수, 공격수는 다릅니다. 근데 수비수하고 골키퍼를 치워버리고 공격하는 애들만 11명을 갖다 놓으면 얘들 머릿속에서 내가 한 골 먹더라도 한 골 넣으면 돼만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골 먹는 게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말 고고하게 열심히 깨끗하게 나라가 어떻든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던 국민들은 어쩌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이 눈이 없어 그렇지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 새끼하고 그리고 쪽팔려서 그렇게 말한 네가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는 상처받은 국민들도 많아요. 저는 이번 윤석열 발언도 문제지만 인식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참 슬픈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에 asshole이니 그 son of a bitch 뭐 이런 욕을 했어요. 해갖고 그거는, 바로 네. 사과를 하고 수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미국 뭐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상관없는 발언이다. 그럼 대한민국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국회는 국민들이 대의기관이에요. 그렇지. 국민들에게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이 무조건 미국의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동맹 없이 못 지킨다? 아니죠. 자국의 힘을 키우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정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역사인식이 그냥 사대주의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지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주를 외치고 조국 통일을 외칠 수 있겠어요. 일본한테도 그랬잖아요. 근데 돈 내고 쫓아가 그게 저는 가장 화가 나요. 뒤돌아서 바로 욕하는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내고 매달려서 눈 맞추려고 난리 치다가 결국 나와서 바로 다 달리게 욕하고 이게 미국 내 한국 전문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보다 능청스럽게 사투리 잘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다 알죠 우리말. 당연히 더 들어갔을 거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을 냈어도 자리를 냈어도 아닌데 더 기가 막힌 건 기시다. 일본에 일본과 미국이 짝지어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게 되면 윤석열은 이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뉴욕에서 있었던 이번 일 때문에 고개 못 들게끔 진짜 누가 동맹을 부셔버리고 있는지를 지 스스로 느껴야죠. 뭐 4년 8개월까지 갈리는 없겠지만 1, 2년 안에 외교 쪽 특히 미국과 일본 쪽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후구 잡힌 겁니다 지금. 맞아요. 네. 앞으로 이 어젠다도 서로 합의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너무 창피한 거죠. 저는 윤석열의 저런 사대주의적 발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축사였나요? 광복절 축사였나요? 광복절 경축사 때 저는 이랬어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전쟁은 외부에 의해서 자의적인 전쟁은 없었고 무조건 타의적으로 대한민국은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민족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저는 정말 이 민족의 자존심, 자주의식을 저는 일깨워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중국 들으라고 하는 맞아요. 얘기예요. 일본 들으라고 맞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1,400억이나 주고 가서 회의 그 초당 얼마입니까? 48초 참여하려고 어? 40. 야, 근데 하나 확실한 건 400억짜리 먹튀예요 먹튀. 먹튀인데 얘기해놓고 무슨 얘기 전했다 했더니 백악관에서 얘기는 나왔죠. 그런 얘기 없었다. 그것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네. 먹이는 거죠. 대놓고 먹이는 겁니다. 네. 알고 있는데 외교 술사로는 그렇게 할게. 그냥 괜찮으면 네. 아 얘기 있었다라고 하거나 코멘트를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굳이 나서서 아, 아무 얘기 없었는데 뭐죠? 이러고 얘기하는 거 곱게 먹이는 거죠 아주. 먹이는 건지 모르겠지. 진짜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8초 중에 24초씩 얘기하고 통역이 12초였다 그러면 윤석열 그냥 12초 뭐라고 했는데 nice to meet you, no time, long time no see. 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잘하는 거 있잖아. 네. 시간 한 4초 이상 빼다 이거 에. 하고 시작한다고 에 이러고 시작하면 어조사 넣는 거 생각하면 5초 말한 거지 5초 말한 거 5초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12초라고 해도 초당 100억이에요
어? 진짜 욕 나와요. 초당 100억짜리 잠깐 조우하고 진짜 이 일이 왜 커지냐면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요. 일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